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옵소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고난받게도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용하소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 나를 제쳐 놓으소서. 하나님을 위해 높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옵소서. 나를 채우게도 하시며 비우기도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갖게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도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시간과 세월과 관계없이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 기억하라, 또 생각하라.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늘 미래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역대상 16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라.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은 무슨 사건인가요? 이거 보편적이지 않은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게 뭐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기적과 이적이지요. 홍해를 또 바다를 갈라서 한가운데로 통과합니다. 그것도 기적과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해요.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이 배달이 돼요. 만나. 아주 스페셜한 음식입니다. 이 출애굽한 인구를 200만 정도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 부모들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면 장정만 60만 3,350명, 이건 공식적인 성경의 기록인데 거기에 여성들, 자녀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이거든요. 200만이 40년 동안 가만히서 생활하는 동안에 신발이 떨어졌다. 옷이 떨어져가지고 못 산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며 옷이며 도대체 공장이 있습니까? 옷가게가 있습니까? 음식 식당이 있습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까? 한 가지 정확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과 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순간에는 어떤 감흥이 있을런지 모르는데요. 기사와 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변화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 장치를 마련한 것이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 기사와 이적과 그것만으로는 부족을 하니까 제대로 좀 느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푼 거, 이적을 베푼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고 또 정진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의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입니다. 또 다른 장치, 법도를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법도를 기억하라. 6장 15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이거는 강도가 세졌습니다. 기사와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보다 천대에 이르도록 명령하신, 그러니까 영원성입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기적과 이적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하신 이것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영원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법도와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법도와 언약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도를 통해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 사이즈가 적다, 성도 수가 적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교회와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완료하신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조금 이제 확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와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방법론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인가 죽을 몇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누가 몇 자리를 미리 좀 알아보라 그래서 몇 자리 파는 사람을 가서 만났어요. 나를 데리고 와이프랑 이거는 7,000불짜리, 이거는 10,000불짜리, 또 뭐 더 좋은 것도 있대요. 우리가 가난했는지 더 좋은 데는 소개를 안 하고 7,000불, 10,000불짜리를 소개를 시켜줘요. 뭐 나는 그 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뭐 이거 뭐 10,000불짜리는 뭐가 틀리냐, 머리가 북쪽으로 뉘어가지고 10,000불짜리래요. 동쪽을 입으면 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서쪽으로 넘으면 어떻고 북쪽으로는 동쪽으로 넘으면 어때요? 7,000불짜리는 좀 할만하겠다.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더라고. 7,000불 일단 있어야 돼요. 내가 화장을 하든 뭐를 하든
그리고 그 묘지 그 판매 구경시켜주시는 그분이 이 묘지 동산을 가보니까 크지 않은데 조그맣게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누워있잖아요, 요새는. 그 사람 몸만큼 큰 사이즈가 아니고 조그만 사이즈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공동묘지는 짜투리 땅을 그냥 두지 않는데 다 쓴대요. 길 옆에까지 빡빡하게 다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화장해가지고 병에 묻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건물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땅에 파묻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그맣잖아요. 그 사이즈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7,000불만 주면 묘지 사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땅속에 나는 그게 다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장례식하고 관뭐다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15,000불이 된대요. 지금 시세로. 그럼 15,000불에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7,000불 싸구려 제일 싼거그 7,000불짜리 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22,000불. 22,000불이 누군가는 돈을 내야지 내가 그 공동묘지에 가서 누울 수 있다니까요. 와, 인생 허무하다. 우리 상원님, 권사님 연로하시지만 내가 지지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정말 인생 별 볼일 없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냐? 내가 죽는데도 22,000불 돈을 주고서 가서 그 땅속에 묻혀야 돼요. 내가 돈을 안 내면 내 자식 종아종거지가 돈을 내 가지고 나를 장례할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가요 우리가? 또 느껴요 그거를. 전에는 못 느꼈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도대체 암 걸렸다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어차피 죽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22,000불 자식들에게 묘지 안 사면 빚을 지고 갑니다. 자식들이 돈을 투자해서 나를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인생 허무하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제로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도 모든 게 사라질지라도 왜 하나님이 법도와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천대 만대 영원까지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후에까지 계속 그것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가 뭐냐? 지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것만 남는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병에 안 걸리고, 빨리 죽고, 관계가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내 나를 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성입니다. 기적과 이적 베푼 것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것만 남는다. 다시 한번 이때쯤 회고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2024년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다 내가. 자식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 그래야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아버지인 우리와 어른들의 신앙이 이 정도는 풍성해 갖고 있어야 자녀들한테 얘기를 내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셨다.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2024년도에는 작품을 좀 만듭시다. 좀 개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셨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의 역사, 이 광야의 역사 아닙니까?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 2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나가는지 그 생활 속에서 그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끔찍하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누굽니까? 단두 명이에요. 1세대는.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200만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공식적인 기록 60만 그 숫자, 3,350명 중에 단두 명만 통과한 거예요. 이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광야에서 공동묘지가 돼버리잖아요. 광야에서 다 묻혀버리니까. 단두 명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 역사적인 사역을 꼭 기억하라. 자, 갈렙과 누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본 걸까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 채점 점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점을 했길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성경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수기 32장 읽지는 않지만 11절에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이 기준이었습니다. 광야 연단의 테스트의 최고의 결론적인 목적이 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으면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려놓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에 맞추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쉬우면 광야 40년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악한 것이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광야에서 다 끊어진 겁니다. 연속성이 사라진 겁니다. 제2세대를 준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의 가치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나의 삶을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미운 사람 용서해라. 미운 사람을 용서해 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효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문자로만 그걸 해석하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단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을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봐야 그 말씀의 효력을 내가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야 한 발자국 단단해집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해보니까 비판, 원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모이면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언어로 2024년은 가득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결과가 뭔가요? 연단에 대한 최종 결론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감동이 되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 이유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의식주를 몽땅 40년 동안 공급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뭐가 걱정이에요. 광야지만. 걱정할 일이 1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 특별 음식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지를 동원해가지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더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먹여줍니다. 말씀이 슬픈 것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이 돈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고 그 법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우리 신앙의 증언이 2024년도에는 나올 수 있도록 맞다. 하나님이 몽땅 주시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 중에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이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십계명 중에 사계명 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장의 형식이 안식일은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어떻게 주의를 기억하고 지키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요. 자,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동물입니까? 무슨 날짐승입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 몸을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고 그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다가 주일이 돌아오면 그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삶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자세가 확립이 안 되고 그냥 엉터리로 세상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잘못을 사해 주셔서 사죄 형식으로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포만만 갖고 또 나가서 또 일주일 엉터리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산 제물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 예배에 성공하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을 발견하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응? 며칠 금식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런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것이 해결된다고만 생각합니까?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해결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몸이 아픈 것도 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배드릴 자세 기억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설명할 옛날의 기억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연대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설명을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의 어른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리라.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대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튼실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